안녕하세요. 통가마 무유소성 도자기 공예를 하고 있는 권지영입니다. 저는 설치미술 작가로 활동을 계속하다가 2017년 결혼을 하면서 통가마 무유소성 작품을 만드는 남편 옆에서 조물조물 흙빗기로 소품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공예 작품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단일 작품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쉬운 흙빗기 기법이지만 통가마 무유소성을 거치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즐겁게 작업하기입니다. 즐겁지 않거든 일하지 말라. 즐겁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모토입니다. 작업의 영감은 10여 년에 걸쳐 세계 여행을 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해서 비수기인 겨울이면 남편과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간이 제게 주는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여기서 제 작품을 소개해 본다면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쿠바 하바나 여행을 갔을 때 억수 같은 비로 온종일 꼼짝 못하고 숙소에 갇혀 있다가 방에 걸린 포스터 뒷면에 혼란이라는 그림을 온종일 그려놓았더니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사인을 해놓고 가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린 그 그림을 남편과 협업하여 그가 만든 형태의 제가 그린 그림으로 완성해 혼란이라는 도자기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즐겁게 조물조물 만들 수 있는 흙빗기 소품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공예가로서 가장 큰 화두는 자기 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후대에도 이름 석자 남길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통가마 무유소성은 장작을 이용하여 3일 정도 부를 때 제가 기물 표면에 붙어 유리질이 형성되어 자연 유약이 형성되어지는 기법입니다. 흙토는 열에 약해 휘어지고 찌그러지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작하곤 합니다. 백토로 만든 작품으로 장작에 제가 앉아 순백이 아닌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통가마 무유소성의 백토 작품만이 가지는 정감이 있습니다. 저희 공방의 레시피 혼합토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작품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토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낼 티스푼은 가장 손쉽게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두 손과 점토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흙빗기 기법입니다. 원하는 스푼의 크기에 맞춰 알맞게 흙을 떼어내 기본 모양을 잡아줍니다. 티스푼 모양으로 조물조물 빚어주시면 됩니다. 티스푼에 원하는 장식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도장을 찍거나 대리석 바닥에 찍어 거친 느낌을 내기도 합니다. 유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색다른 모양을 얻기 위해 화장토로 귀화를 합니다.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구워 나올 때 예쁘게 나옵니다. 완성된 작품은 그대로 말려 가마에 재임하고 3-4일간 소성하면 됩니다. 불을 다루는 작업은 원초적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투박하고 거친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무유소성 작업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소품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유소성 중에 일어나는 요변은 의도할 수 없는 결과물로 가마 속 불 흐름에 의한 흙의 반응으로 복합적인 변수들이 일으킨 우연적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뜻밖의 요소와 흙과 불을 어우르는 매력 때문에 무유소성 작업을 하고 전기가마나 가스가마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특유의 자연적 색감이
특별한 소품을 탄생시켜 줍니다.